전문가의 시선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 확인해 볼 텐데요. 실시간 증시수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뭐 계속 이 지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시장 대응하고 계신지 또 시청자분들께 좀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힘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 시장도 이제 좀 뭔가 시장의 거품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대한 거품이 빠지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은 나올 시점이지만 큰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었다라고 봅니다. 일단 대형주들이 반등을 나올 수는 있는데 크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제 저의 노란톡에서도 현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추세가 무너지는 주식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철저하게 좀 강한 종목으로 승부하자라고도 말씀을 방송에서도 드렸는데요. 뭐 계속적으로 제가 골프존이나 선관 같은 종목들을 좀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전 종목을 다 던지고 현금 보유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시장이 하락을 해도 지켜줄 수 있는 좀 수비수 같은 주식들을 말씀드린 것이죠. 뭐 선광이나 골프전도 선방해주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매우 어렵고 한데 추세를 깬 것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반등 시에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는 의지는 똑같고요. 어쨌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의 노란톡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상황, 시장은 원래 어려운 것이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또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선광이나 골프전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시장이 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까요?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뭐, 계속적으로 골프존을 좋게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선광도 그렇고 시장 하락을 염두에 둔 방어적인 주식이었죠.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하면은 공격수도 좋죠. 공격수도 좋은데 늘 MVP는 공격수에서 나오지만 수비수가 MVP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보면은 수비수도 한 골을 안 먹으면은 한 골을 넣은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선광이나 골프존이 이번 장에 좀 크게 빠지지 않았고요. 이런 수비수적인 주식들이 지금은 좀 중요한 시기인데 어쨌건 지수 자체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태라서 이 하락이 어디에서 멈출지는 오늘일지 한 번 더 갈지는 저도 섣불리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시장이 더 약해지면 이런 종목들마저도 이제 마지막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버티는 종목들이 마지막에 빠지고 나면은 시장의 투매는 끝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제 배당도 많이 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이런 좋은 기업들이고 선광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면은 1948년 창사 이래 국내 최고의 종합 물류 기업이죠. 이렇게 성장한 회사 이렇게 차트를 뭔가 만들어서 힘이 있는 주식들이 뭔가 임자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데요. 소리 소문 없이 오르는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되고요. 또 시장과 다르게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뭔가 연어처럼 올라가는 주식들이 조정에 강한 주식들이 이 하락장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런 주식들에 대한 비중을 좀 보면서 어쨌건 힘든 이런 시기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제가 계속적으로 시황과 함께 저희 노란톡에서 현금 비중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셔가지고 좀 더 좀 같이 시황도 보시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으로 승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